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 서당입니다. 노자 도덕경. 오늘 이 시간에는 40장과 41장,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경 40장은 노자 81장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잘 알려진 장으로서 철학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장이니 여러분들 곰곰이 그 뜻을 헤아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자는 도지동이요 약자는 도지용이니 천하만물생의유하고 유생의문이라. 네, 돌이킬 반, 돌아갈 반, 그리고 도도 움직일 동입니다. 그래서 반 돌아간 것,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입니다. 도의 운동이요. 그리고 약할 약, 부드러울 약, 그리고 쓰일 용인 부드러움과 약한 것, 그 도의 부드러움과 약함은 타지 않는 도의 쓰임이니, 도의 쓰임이니, 천하 만물이 생의 유함입니다.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유는 또 무에서 생겨나네요. 유는 무에서 생겨납니다. 높임은 낮춤을 기반으로 삼고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하고 유는 물을 쓰임으로 삼으니 이렇게 서로 상대되는 것이 순환하는 것, 그것이 도의 되돌아감입니다. 움직일 때엔 모두 무로 나아가며 가면 만물이 서로 통합니다. 이 때문에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운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도의 또 그 부드러움과 약함은, 도의 부드러움과 약함은 만물에 똑같이 그 통한 것이니 그 쓰임이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만물은 모두 유로 해서 생겨나지만 유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물을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장차 유를 온전케 하려면 반드시 무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덕경 4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40장에 이어서 4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문도에 근히 행지하고 중사문도에 약존약망하고 하사문도에 이대소지하고 불소면 불조기위도하고 고근은에 유지호대 명도는 양매하고 진도는 약퇴하고 이도는 양매하며 상덕은 약곡하고 대백은 약욕하고 광덕은 약불족하고 건덕은 약투하고 질지는 약투하며 대방은 무하고 대기는 만성하고 대음은 희성하고 대상은 무형이라도 은 무명이니 부유도는 선대차 선성이니라. 상사네, 상사. 위상선비사, 뛰어난 선비, 아주 높은 선비네. 뛰어난 선비는 들을 문, 요, 도를 들으면은 부지런할 근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그 도를 행하고 중사, 보통의 선비입니다. 보통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긴가민가하네요. 긴가민가하고 하산의 제일 아래 선비, 못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은 크게 웃을 소지요. 비웃을 소자입니다. 크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못난 선비가 그걸 듣고서 비웃지를 않으면은 도라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못난 선비가 비웃을 수 있어야 그것이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워진 다음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세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밝은 도입니다. 밝은 도, 명도는 어두울 맺자네요. 마치 어두운 듯하고 이거는 뭐 빛나지만은 눈부시지 않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나아가는 도, 나아갈 진길도 나아가는 도는 마치 물러서는 듯 하며 제 몸을 뒤로 하지만은 몸은 앞서고 제 몸을 도외시하지만은 그 몸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물러나는 듯, 그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 하다는 뜻은 그리고 이 도는 오랑캐인 뭐 여러 가지 훈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너르다, 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너른 도는 마치 이 뢰자는 실마디, 실이 맺힌 것, 실 맺힌 뢰자입니다. 그래서 흥커러지다, 뭐 또는 뭐 어그러지다, 치우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이 맺히니까 실이 고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울퉁불퉁하건 듯합니다.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크고 느른 도, 이제 느른 도는 만물의 본성에 따르고 팽팽함에 집착하여 만물을 자르지 않으니 그 팽팽함이 드러나지 않기에 오히려 거꾸로 울퉁불퉁한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덕이네요. 높은 덕입니다. 높은 덕은 마치 계곡과 같고 자신의 덕을 덕이라 여기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품은 바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백은 약욕하고 욕될 욕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힌 것은, 매우 힌 것은 마치 욕된 듯 하고 그 힘을 하얀 것, 그 흰 것을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그 검은 것을 또 지키니 그것은 매우 희어진 연후에야 깨닫게 된다는 뜻이네요. 깨닫긴 그리고 넓은 덕은 마치 부족한 듯하고. 넓은 덕은 가득 차지 않으니 텅 비어 있어서 아무런 행채가 없어서 가득 채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건덕 세울 건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뚝 섰지요. 우뚝 선 덕은 마치 만물 각각에 딱 들어맞는 이 훔칠 투자인데 여기서는 딱 들어맞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뚝 선덕은 마치 만물에 각각에 딱 들어맞는 듯하고 그리고 진질진이네 바탕질 진실할 진 참진 그래서 질박하고 참됨은 마치
더러운 듯 합니다. 이 달라질 토자인데, 부러지다, 넘치다, 뭐, 좋지 않다, 하는 더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듯 하고, 질박하고, 참됨이란 자신의 참됨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듯 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방입니다. 모방자지사 모가 난 것이죠. 크게 모가 난 것. 크게 모가 난 것은 요는 귀퉁이 우 모퉁이 우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모난 것은 모서리가 없고 그 모가 났지만 다른 것을 깎아내지 않기 때문에 모서리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그릇은 대기만성 많이 쓰이는 말이지요. 여기 나옵니다. 대기만성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집니다. 큰 그릇은 천하의 모든 것을 이루어줌에 있어서 완전한 구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늦게 이루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음이네야 커다란 소리입니다. 커다란 음은 그 소리가 희미하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음을 이름하여 희미하다, 희하다라고 하니 알아들을 수 없는 음입니다. 소리가 있으면은 분별이 있고 분별이 있으면은 음이 아니면 궁음이 아니면은 상 궁상 각치우할 때 궁상 음이 아니면 상이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따도 아니면은 레라고 소리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분별하면 많은 수를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는 것은 커다란 음이 아니라고 했네요. 분별하면 많은 수를 못 거느려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소리를 거느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입니다. 커다란 천상이죠. 커다란 행상은 행체가 없습니다. 행체가 있으면 분별이 있으니, 분별이 있는 것은 따뜻하지는 않으면서 서늘하고 뜨겁지 않으면 차갑습니다. 도은 무명이네요. 도는 숨을 은자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도는 음미해서 이름이 없으니 이 부유도는 무릇 오로지 저 도만이 선대 선성 빌릴 때 꿔줄 때지요. 빌립니다. 빌려주기를 잘합니다. 잘 꿔주고 또 이룰 성또잘 이루어 줍니다. 무릇 여기서 나열된 모든 큰 것들은 모두 도가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행상에 있어서는 커다란 행상이 되지만 커다란 행상은 행체가 없습니다. 음에 있어서는 커다란 음이 되지만 커다란 음은 소리가 희미합니다. 무릇 도란 만물이 그에 의해 완성되지만 만물은 그 행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음미하여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도가 만물에게 무언가를 꾸어주는 것은 그 부족한 것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도가 한번 만물에게 꾸어주게 되지면은 그 덕을 영원히 다하기 족하기 때문에 꾸어준다고 했습니다. 도가 만물을 이루어주는 것은 장인이 하는 재단을 가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사물이든 그 행체를 가지런하게 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이루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뛰어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열심히 행하고, 또 보통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킹가민가하고, 못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못난 선비가 듣고서 비웃지 않으면은 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밝은 도는 마치 어두운 듯하고
떠나가는 돈은 마치 물러서는 듯하며 늘은 돈은 마치 울퉁불퉁한 듯하고 또 높은 덕은 마치 계곡과 같고 매우 흰 것은 마치 욕된 듯하고 넓은 것은 마치 부족한 듯하고 우뚝 선 덕은 마치 딱 마물각각에 딱 들어맞는 듯하고 질박하고 참됨은 마치 더러운 듯하며 크게 모난 것은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커다란 음은 소리가 희미하고 커다란 행상은 행체가 없습니다. 돈은 음미하여 이름이 없으니 오로지 저 도만이 잘 꾸어주고 잘 이루어줍니다.